자, 오늘은 이 경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이 경제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탄력 꺼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화면으로 볼까요? 자, 일단 5월 24일 화요일에 쿼드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월 25일 수요일에는요. 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주식입니다. 아, 집중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5월 26일 목요일에는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에 과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자,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 내용들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볼지 이스토크M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늘 정말 모처럼 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했는데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7주 연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번 주 첫날 들어와서는 좀 좋은 출발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이죠.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 하루 만에 주가가 한 4%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좀 주도했고, 이게 이제 올랐던 배경은 뭐냐면 좀 최근에 증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물가 상승 때문에 이게 사실 현실화된 건 아닌데, 이게 주식의 속성 중에 이제 미래를 선반영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불확실한 걸 되게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나온 지표 중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국가 활동 지수라고 있어요. 이 지표가 비교적 미국의 경제를 잘 전망하는 지표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전월보다 오히려 더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체 상황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4월이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게 안 좋았잖아요. 4월 달에 네. 보시면. 근데도 미국의 이런 활동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 특히 여기서도 뭐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아, 그럼 이 정도면 좀 안심을 해도 되겠다. 아. 이러면서 이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런 좀 언급을 했었죠. 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좀 관세 철폐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만약에 이제 철폐를 일부를 해주면 물가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네. 이게 소비자 물가에 한 0.2% 정도 인하 효과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는 오늘은 좀 좋게 끝난 것 같습니다. 미국이 GDP 이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결국에 한국 시장에도 이런 것이 영향을 계속 주잖아요. 사실 미국 시장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는 것도 한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그렇죠. 네. 앞으로 좀 이런 영향을 주는 일들이 미국에서 계속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시장은? 근데 이제 미국 방금 제가 스냅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지만 이런 기업들은 대표적인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언택트 시대에 수혜를 받던 기업들인데 한국이 최근에 좀 강해요. 미국보다 훨씬 좀 강한 이유가 네. 한국은 유형자산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많죠. 그러니까 실제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미국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 많이 없어요. 그냥 그러네요. 설계를 하거나 이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네. 뭐 사실 이거 SNS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사용은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환경 자체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한국 같은 기업들이 더 유리한 국면이 항상 있고, 또 한국은 또 최근에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네. 수출 기업이 많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우리 소개해드렸지만 환율 효과가 또 크게 또 작용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다르게는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주식 핫 뉴스 뭐가 있을까요? 뭐 아마 다들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달궜던 거죠. 이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그렇죠. 방한 소식. 실제로 이걸 통해서 주식시장도 한번 들썩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걸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찾아줬어요. 그렇죠. 이거는 네. 뭔가 좀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흔히 평택 캠퍼스라고 하는데 네. 여기 평택 반도체 공장을 왜 좀 첫 방문지로 좀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한미 회담의 목적은 뭐 기술 동맹, 경제 안보 네. 동맹 뭐 이런 거니까 좀 강조하려고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보면 항상 이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에 순방을 할 때는 일본을 먼저 가는 그렇죠. 좀 관료가 좀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한국에 왔고,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그냥 반도체 공장을 가버렸어요. 네.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작년에 뉴스에서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반도체 동그란 웨이퍼 들고. 네. 어 맞아요. 네, 이게 계속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작년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반도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반도체가 없으니까 미국 경제에 특히 이제 자동차가 중요한데 네. 흔들렸죠. 이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네. 네. 지금 차 기다리신 분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지금 맞아요.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반도체를 좀 어떻게 제조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 미국은 설계는 잘해요. 네. 뭐 애플이라든가 유명한 기업들이 설계는 잘하는데 만드는 건 또 되게 좀 부족합니다. 역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또 반도체 제조 분야 세계 1등 국가 중 그렇죠. 하나. 뭐 만드는 건 정말 한국이 최고였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이런 좀 반도체 좀 동맹을 좀 맺으려는 그런 좀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평택 공장이 그 지금 P1, P2, P3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앞으로 P4까지 그러니까 총 이제 이걸 하나의 동이라고 하는데 네. P1, P2까지 만들어졌고 지금 P3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거 이 단지 다 합치면 축구장 한 400개 정도 돼요. 크기가. 그러니까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에요, 그냥. 단일 공장으로는 뭐 거의 세계 최대 규모고.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최첨단 반도체들이 다 생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제조의 지금 75%가 사실 지금 현재 뭐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일본 같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네네. 미국 입장에서도 이 반도체가 너무 동아시아 쪽에 좀 집중돼 있으니까 네. 좀 자기네 나라 쪽으로 좀 투자를 좀 유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좀 실제 좀 공장을 지어달라. 그래서 실제 삼성도 이제 20조 원을 들여가지고 네네. 미국 텍사스 쪽에 이제 네. 반도체 공장을 또 짓기로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미국도 반도체 좀 제조 역량을 좀 갖고 싶다. 그 일환으로 좀 삼성의 평택 공장을 좀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반도체 사업의 이 위상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어떤 획기적인 제품을 하나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10개 아니면 100만 개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 하나는 제대로 만드는데 100만 개 만들면 예를 들어 최첨단 제품을 그중에 한 2%만 제대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양산은 힘들어요. 되게.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수율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100개 중에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느냐.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최첨단 반도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S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최근에 했던 게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율이 50%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걸 후발주자들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더.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 지금 두 개가 있고 네. 미국에도 한 두 개, 대만에 한 개 정도밖에 없어요. 전 세계예요? 다 원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은 한국이나 일부 이 국가들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굉장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이제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네. 이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우와. 될 정도로 뭐 그냥 거의 이제 한국의 동무대라고 봐야 돼요. 야, 한국이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은 네. 생산 비중은 월등히 높지만 이 반도체 장비 비중은 굉장히 낮다라고 들었는데 이 장비 비중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반도체 생산이 한 91%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반도체 공정이 있잖아요. 네네. 제조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생산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91%인데 거기 반도체를 또 제조를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지을 때 설계도 하고 거기 뭐 굴삭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를 제조할 때도 그런 장비인데 미국은 그 생산은 29%밖에 안 되는데 그 설계 있죠. 반도체 설계가 네. 54%예요. 근데 한국은 근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가 15%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적인 독점 장비를 많이 만들어요. 굉장히 이제 반도체 장비 역량이 뛰어납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를 많이 또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반도체나 일본의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실제 만들 수가 없어요. 아, 또 그래요? 네, 이게 공정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데 그 중에 하나만 뭔가 펑크가 나도 못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완제품을.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좀 이런 반도체 장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국산화에 성공한 그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제조에 치우친 역량을 좀 다변화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일본이 그 약간 보복의 일환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우리 반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말이 많이 돌았었는데 네.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떻게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혹시 이런 얘기를 좀 해요. 표현이. 일본이 한국을 좀 도와줬다. 도와줬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마니또였다. 뭐 네. 이런 표현을 마니또였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키워줬죠. 네. 예. 뭐냐면 일본은 우리 한국을 약간 이제 그 보복을 한 거죠 사실. 네, 그렇죠. 네. 자기네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출 규제를 했는데 네. 한국은 그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들하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네. 정부 지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각고의 노력 끝에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아. 오히려 그럼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대체되면 어떡하죠? 이제 굳이 일본에서 수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자승자박에 빠져버린 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반도체 이 흔히 소부장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소재 부품 장비 이걸 줄여서. 이 생태계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의존이 많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 좀 강화되고 있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일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또 감사합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우리 반도체 사업이 더 탄탄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국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전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중국 눈치가 계속 보입니다. 아, 네. 왜냐면 무슨 어떤 일을 또 할까 어떻게 갑자기 훅 예측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뭐 궐기 선언까지 하면서 한국 반도체 잡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반도체 굴기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일어서겠다 반도체로.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갖고 싶어 해요. 워낙 그렇죠. 많이 수입을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국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네 국산화를 많이 했죠. 뭐 배터리라든가 또 디스플레이. 요새 LCD 같은 건 중국이 더 오히려 점유율 1등이잖아요. 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호기롭게 했는데 반도체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LCD 디스플레이는요. 그러니까 LED 있죠. LED. 네네. LED는 오늘 들어가면 오늘 저녁에 나와요. 그리고 LCD는 오늘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반도체는 지금 딱 들어가잖아요. 네. 3개월 후에 나와요. 아, 3개월이요? 근데 그만큼의 이 그렇구나. 시간차가 있어요. 네. 그게 점점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그렇구나. 못 따라와요. 그래서 반도체를 2014년에 25조, 2019년에 60조 펀드 조성해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했어요, 중국이. 실제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일부 기업은 부도가 나버렸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전자계산기나 우리 밥솥에 들어가는 건 만들어요. 근데 최첨단 반도체 있죠. 뭐 스마트폰의 네. 아주 핵심 그런 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히 견제할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아, 그래도 네. 지금도 포기를 안 해요. 계속 하는데. 포기를 안 근데 이건 뭐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걸 또 방어해 주고 있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 반도체 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시켜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중국은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이제 주문을 주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걸 수입. 근데 미국이 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대로 수입을 못하면 중국은 반도체 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진 걱정은 없는데 다만 이제 또 몇 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계속 네, 좀 네. 체크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반도체 말고도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이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의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효과라고 좀 많이 부르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주식시장이 좀 들썩였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반도체 투자 확대가 늘어날 것 같아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였고 또 흔히 배터리 2차 전지라고 그러죠. 네. 이쪽도 이제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투자 확대 또 일어나겠다. 또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뭐 자동차 회사 CEO도 지금 이번에 면담을 했잖아요. 네. 단독으로.
그러면서 이번에 그 정의선 회장이 직접 또 언급을 했죠.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 한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에 좀 화답을 좀 해줬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투자가 늘어나면 우리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나 뭐 아니면 2차 전지나 이런 중소형주들 있죠. 뒤에서 이제 뭐 백업을 해주는 이 기업들이 대기업이 투자를 해주면 자기네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좀 약간은 좀 그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일단은 금요일부터 이제 어제 월요일까지는 그 효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든의 방안이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일단은 좀 긍정적인데 다만 네. 이제 투자하실 때 주의할 건 이건 기대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어떻게 이 도화지 같은 데다가 밑그림은 지금 다 그려놨는데 네. 색칠을 하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기대감 선반영. 네, 지우개 또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네, 선반영.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것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이거 진짜 이제 좋아지나 보다 하고 또 뒤늦게 들어가시면 네.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걸 반영을 어제까지는 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거는 색칠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그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만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 이 색깔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색칠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는 뭐 거의 확실하죠. 이미 이미 벌써 색칠 다 하고 있어요. 엄마 됐어. 네. 네, 그리고 이미 뭐 뉴스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이미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3개 기업이 뭐 미국에 다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회사까지도 투자 계획을 다 발표를 했죠. 미국에 전용 전기차 공장을 증설하는데 또 한국에 배터리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쓸 거면.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지금 굉장히 잘 그리고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저는 도화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 중에 어디가 제일 괜찮습니까? 아니 뭐 자세히 물어봅니다. 1등 기업은 예. 뭐 L로 시작하는 기업은 맞는데 다만 주가가 제가 봤을 때 싼 편은 아니에요. 워낙 이제 좀 성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알겠습니다. 네. 네.